히랍에서도 지금 그 미케네 문명과 이 폴리스 문명의 가장 큰 차이가 미케네 문명은 지금 남아 있는 게 포네틱 문자가 아니랍니다. 그 리니어 B라는 게 포네틱한 게 아니고 일종의 상형 문자 비슷하고 뭐 이렇게 쇠기 문자라는 게그 어떻게 좀 묘한 성격에 미케네 문명까지만 해도 모든 그 이전의 문자들은 오로지 왕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왕권에 있는 그 주변 관료들과 이제 그 왕권을 관리하는 그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국가 경제 자체가 왕실 중심이었다는 거지. 팰리스 센터 데 카낭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도리아 문명이 이제 그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키면서 29세기경에 그 공백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이전의 문자도 다 소멸이 돼 버리는 거죠. 이전의 문자가 다 소멸되면서 히랍 사람들이 페니키아 문자를 빌려서 결국은 지금 히랍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히랍어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그전에는 기록이라는 게 전부 왕정에 그 소속된 군대나 모든 그 예산 출납 뭐 이런 모든 거를 위한 그런 문헌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우선 이제 그 새로운 문자의 도입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을 가지고 온 거죠. 막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히랍 철학을 생각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측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내가 또그 강의를 지금 이 하는 상황이 내가 빨리 책이 지금 끝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냐면은 그 도올의 중국일기라는 책을 내가 지금 썼고 그걸 편집하는 데만 엄청난 지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예를 들면 고구려의 분묘 속에 현실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고인돌 모양이더라. 그런데 그 어저께 또 연천에 가가지고 연천 고인돌을 가서 강화도 고인돌을 찍고 연천 이제 그 편집하다가 야 이거 이게 연천께 좀 비슷하게 생겼다. 거기 가서 찍어다가 또 하나 이렇게 앉혀놓고. 또 영국의 스톤헨지에서 찍은 거를 갖다 앉혀놓고 또 기자 피라밋의 쿠프왕 현실을 갖다 또 앉혀놓고 이걸 다 비교해 보면은 여기 뭔가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고인돌은 새고 샜으니까 새고 샜으니까 그냥 막말로 족도 아닌 거야,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그냥 쎄고 쎄고 맨망기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나는 그 하나를 쳐다보는 시각이 기자 피라밋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시각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역사가 풀린다는 고인돌에 왜 관심이 없냐? 고인돌이 그 무덤이 주로 뭐 고인돌이라는 게 남방식은 여기다가 그 돌을 파가지고 여기다 시체를 이렇게 안치를 하고, 그러니까 석실이 항상 땅 밑에 들어가 있고, 개석이라고 해서 큰 돌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엎으니까, 그냥 이건 사실 그 엄청난 데서 갖고 온 건데, 여기 갖고 온 건데, 그냥 동네에 있는 동네 산에 있는 그냥
바위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북방식 고인돌이라는 거는 이거를 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석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돌도 간단한 돌이 아니죠. 그러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탁자식인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벼슬이가 옛날엔 이거, 이 양쪽 옆이 다 사각이 막혔던 거라고. 막혔던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석실이, 현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 여기다가 이제 돌을 쌓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쌓아 들어가면 이게 적석 피라밋이 아니고 뭐냔 말이야, 이게. 그 후대한 것도 이런 거란 말이야. 그걸 이거 더 큰 스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볼 때 왜 고인돌이 사람들이 그 우습게 알겠어요? 고인돌 파봐가지고 금덩어리 같은 게 안 나오거든. 파봐가지고 어떻게 금관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고인돌 인기 좋을 거예요. 근데 파봐야 뭐 돌도끼나 나오고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말은 그러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 이거지. 고인돌의 연대가 무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금관이 안 나오니까. 이게 선사시대, 새카만 시대에 이만한 돌을 끌어올 정도고 그때 철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냐 이거야. 근데 아무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고인돌 그래봐야 뭐 대개 뭐 기원 전후 세기 웃기는 얘기야. 우리나라 고인돌 내가 보기엔 BC 3, 4천 년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남방식이고 북방식 다 나오는 이 고인돌을 합치면은 그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고조선 영역이라는 거야. 그럼 고조선을 갖다가 이런 고인돌 가지고 또 증명이 되는 거야. 이게 되거든. 그러면 또 그 사진 몇 개를 또 그 밑에다 몇 마디 쓰려면 고인돌을 또 다 연구해야 됩니다. 스톤헨지 하나 넣으려면 또 영국의 스톤헨지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이만큼 책을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캡션 하나지만 그 캡션 하나 쓰는데 나는 책을 네다섯 개 보고서 겨우 몇 마디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 돌은 참 유식해가지고 좀 뭐 말이 근사하다. 이게 근사한 게 아니라 이만큼 책을 써가지고 몇 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 피곤의 도가, 이 폭언의 도가 이게 엄청난 거죠. 그 지식이 그렇게 되니까 날로. 그리고 항상 옛날에 어떻게 내가 조사했던 것도 있죠. 근데 나는 절대 내가 쓴 거를 다시 안 봐요. 자료를 다시 보지. 옛날에 무엇에 대해서 쓴 건 내가 절대 다시 안 봐. 왜? 그 다시 보면은 또 그거 뱉기가 쓰거든. 그러면 새 지식이 안 생긴단 말이야. 생으로 다시 봐야, 아, 전번에 고인돌을 볼 때 이거 몰랐는데. 전번에 내가 스톤헨지 볼 때 이건 뭘 안 봤는데. 새로운 게 드러나는 거야. 근데 또 이러고 있다가 또 이거를 책을 편집하고 있는데 또 IS가 또 발미라를 터뜨렸다. 밤잠을 잘 수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돌일기 최고 뒤에다가 20페이지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마 히랍철학보다 좀 더 재밌으니까. 발미라 중국말을 이렇게 쓰거든. 발미라 읍송 발미라 오 발미라 울며 그대를 보내노라. 그래가지고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한 나의 그 발미라 파괴된 신전의 모습을 내가 기맥히게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발미라의 대학자, 그 올해 82세인데 그 제가 만날 뻔도 한 분인데 그분 책만 제가 샀는데 거기 갔다가 그놈들이 그냥 IS가 너 어디다 빼돌렸냐 뭘 어디다 빼돌렸냐 내가 모른다 목을 잘라버려가지고 시신을 거기다 걸어놨죠.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 근데 그 걔들이 지금 폭파한 게 거기 핵심 발신전이 발신이 두 개 있는데 25일 날 폭파하고 30일 날 또 이 메인을 다 폭파해 버렸다. 근데 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상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이 성전에 가면은 이 거대한 성전이 이렇게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이 거대한 성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게 다 회랑으로 돼 있고 또 안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겹으로 돼 있거든. 나중에 바깥에 돌 회랑이 있고 그 안으로는 돌 벽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돌이 쭉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지붕이 이렇게 돼 있는 구조란 말이야. 이렇게 회랑들이 쫙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쪽 북쪽으로 여기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거기 또 방이 있거든. 그리고 여기 남쪽에 또 방이 있고. 이 북쪽 이 안이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 또 내가 들어가서 지붕까지 다 찍어 놨거든. 요번에 그 파괴됐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슬람 문양이니 모든 비잔틴 문양까지 그 기하학적 문양의 원조가 거의 다 나타나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 사진 갖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폭발되버렸죠. 이런, 어떻게 인간이 그 정치적 목적을, 이념적 목적을 위해서 사유될 수 없는 인류 문명의 자산을 그걸 그렇게 터뜨리냐. 근데 오늘 우리가 그 IS 개새끼들 이러고 있게 됐어요? 그 IS를 맺는 게 누구냐고. 이 부시 정권이 그 새끼들 쓸데없이 쳐들어가지고 후세인 같은 놈도 그 필요하니까 있는 놈인데 저기 상황에서는 근데 석유 처먹겠다고 후세인 같은 놈 죽여놓으니까 그 권력의 공백을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권력의 공백을 점점 거기서 9.11 테러 나오고 그러면서 더 악화된 네?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뭐야 탈레반이 그 바이안 대부를 터뜨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는 더 악랄하게 이제 이런 빨미라의 신전을 터뜨린다. 근데 빨미라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노비아라고 그 로마 제국의 항구에서 거기서 그 제노비아 라는 그 아름다운 여자가 진짜 아름다운 여자 제노비아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황제 선포식이라고 그걸 지배를 한 거 아니야 제노비아라는 여인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 군단이 가서 그냥 정리를 하면서 이 여자를 로마로 호송하죠 그러면서 이제 팔미라는 로마의 제후국 비슷하게 있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해 가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 근데 왜 그 팔미라가 그렇게 번성했느냐. 그게
유프라테스 강하고 오론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이 실크로드의 가장 핵심적 요충지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거든. 그냥 거기만 오면 풍요로운 거죠. 물이 있으니까. 아, 물이 있으니까. 그냥 쫙 벌판에 그냥 엄청난 대도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대도시에서 옛날에 장사해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상인들이 댕긴 걸 상인들한테 돈 빨아먹으려면, 대상들한테 돈 빨아먹으려면 신전이죠. 바알 신전에 가서 경배하고 쉬고 먹고 놀고 쉬고 가는 그런 아주 로마 시대의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장소였지. 종교적인 성소였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물물 교환하고 다 거기서 만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미국의 패권주의가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오늘 IS 같은 괴물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IS 나쁜 놈들이라고만 그러고 있겠냐. 최후에 그 바위, 그 돌기둥 사이로 쫙 성전이 있던 데서 저가는 해를 내가 딱 잡으면서 이 해와 더불어 팔미라는 쓰러졌지만 내일이면 또다시 이글지글 타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죄악에 대해서, 이 IS의 죄악에 대해서, IS에 대해서 니들이 우리가 과연 저 나쁜 새끼들하고 욕할 수 있겠냐. 바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조장한 우리들 스스로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게 완전히 미국 패권주의에 종속돼가지고 오늘까지 세계적인 이런 끔찍한 죄악에 자기들은 뭐 아주 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어머 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어? IS를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가 다 저지러운 죄악이라. 이러한 것들. 내가 왜 여기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미국의 패권주의에 우리가 동조해온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일기지만은 이런 얘기들이 막 들어가는 거지 또. 아, 갑자기 또 뭔 얘기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또 빨미라 역사를 다 뒤지고. 아, 그 팔미라의 대학자의 그 책들을 오늘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감동을 하고 또다시 그 팔미라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태양, 아, 그리고 그냥 이 팔미라의 그 어마어마한 돌들 기둥 하나가 막 그냥 이렇잖아요. 근데 정교하게. 기둥이 돌기둥이라는 게 이 건물이 이런, 이렇게 아주 여기 이 코린트식으로 막 아칸사스라는 거 이렇게 가지고 왜 이렇게 차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 홈이 파져 있잖아요. 이렇게 홈이 쫙. 이게 뭐 통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라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다 이렇게 구멍이 나있어. 이게 전부 이게 쇠로 이어져요. 이거 하나, 이 돌이 다 어디서 오냐. 빨미라는 게. 전부 저 아스완 댐 북부에서 왔거든. 거기서부터 날라온 거야, 이게. 하, 그러니까 옛날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이 석재가 다 거기서 왔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레바논 이쪽 시리아 이쪽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 레바논 되면 여기 이 나일강 여기서 나일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가까운 데로 오고 여기서부터 육로로 사막을 걸러지려서 온 건데 이 석재 하나라.
야, 이렇게 해서 만든 또 이 어마어마한 바알 신전을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느냐. 인간이 정말 너무하다. 그런 의미에서 파르메니데스가 탄생되지 않았느냐.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오로지 사유되는 것만이 존재한다. 사유되는 것만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된 거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엘레아라는 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나폴리 밑에 저 이태리 쪽에 있다고 그랬죠. 이태리.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장화 같은데 여기 이제 중간 이렇게 나오는데 나폴리가 있고 여기 이렇게 엘레아가 있어요. 여기가 엘레아 파에스트룸이라고 지금은 내가 이런 지명으로 있어요. 지금 엘레아가 파에스트룸이라는 걸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크로톤이라고 여기에 이 장화 여기 이렇게 이 발굽 요거 꼬부라지는데 여기가 피타고라스가 산대고 그 파르메니데스의 그 앞서서 이 엘레아 학파에 체노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체노파네스. 그러니까 이 체노파네스는 이미 the one,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유일신론 같은 그 구약의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유일신론 같은 그런 것을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죠. The one. 이 세계는 오직 하나다. 신이 지배한다. 그 신만이 존재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이 세계는 허상이다. 이미 체노파네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체노파네스의 제자가 바로 이 파르메니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파르메니데스는 체노파네스의 그 제자이긴 했지만 독자적인 자기 사상을 구축했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그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코포리알이라는 말을 쓰거든. 이게 형이학적이다 그런 얘기인데 코포리알. 코포리알은 물질적이다. 에? 코포리알. 그 다음에 인코포리알. 코포리알이라는 건 이게 형이학적이다 그 말이에요. 형이학적은 이게 소마티콘이다. 우리가 몸이라는 거 소마라고 그러잖아요. 히라보로 소마티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마티콘. 소마티콘. 그리고 인코프리아는 아소마티콘이죠. 아소마톤. 소마티콘하고 아소마톤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육체라고 그런다면은 이건 비육체잖아요. 비육체면은 이게 정신인데 이게 히랍 철학에 기본적으로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지. 이게 뭐냐면은 노에톤, 노에톤. 생각된다, 생각된다. 노에톤. 아이스테톤, 아이스테톤. 아이스테톤. 이거 뭐야? 생각된다는 거하고 아이스테톤은 지금 우리 에스테틱스, 미학의 그 왜 이제 어원이라고 하지. 아이스테톤이라는 거는 이 감각적이다 그 말이지. 감각적인 거, 지각적인 거. 그러니까 노에톤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인텔리지블 하다는 게 예를 들면 헬레나의 그 보면은 그 호모의 저기도 헬레나에게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가 그 뭐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 나타나서 보는 거는 노파인데 헬레나는 보고서 뭐야? 헤라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 헤라란 줄 아는 게 노에톤이란 말이에요. 노파로 보는 게 아이스테톤이고 감각적으로는 그 노파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나 진짜는 그 뭐야? 그걸 투시해서 이걸 사유한다고 그러죠. 노에톤. 그러니까 노에토스라는 거, 그러니까 히라보의 그 노에톤이라는 거, 생각된다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감각에 대한 말로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감각 되어지는 게 아니지. 그리고 말하여진다고 하는 것도, 말하여진다고 하는 것도 옛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말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있는 것만 말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황당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여진다는 게 이게 로고스잖아요. 말하는 게 로고스라는 게 말하여 이게 레게인 말하여진다. 레게인 이게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거 프레이스 프라체인 프레이스 말하여진다. 말로 표현된다. 생각되어지고 말하여지는 것. 이게 이제 이 파르메니데스 파편, 파르메니데스 저작의 최 일명제란 말이에요. 생각되어지고 말하여지는 것은 이다. 있다. 그러니까 생각되어지고 말하여지는 것은 존재한다. 요새 말로 존재한다. 이다. 뭐 그런 얘기죠. 있다. It is. 이다. 있다. 그러니까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되어지는 거는 다 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되어지는 것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 사유 공간의 세계에는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생각되어지는 건 다 있는 거니까. 생각되어지는 건 다 있는 거니까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모든 건 다 있다라는 얘기야. 있다. 그러니까는 모션 또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운동이 가능하려면 이게 여기 empty space가 있어야 이게 이렇게 가는데 여기 꽉 차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이건 이게 있거든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 꽉 차 있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다. 변화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파르메니데스의 막 어떻게 궤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궤변이 아니라 결국 서양 철학의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 동양 철학에는 이러한 파르메니데스와 같은 괴짜가 없었다. 이 괴물이 있는 바람에 이 괴짜의 이 발상이 뭐냐면 플라톤과 같은 사상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되어지는 세계를 감각되어지는 세계의 존재성을 부정한다. 이 세계는 리얼한 게 아니다. 없는 거는 없으니까 다 있다. 그 다 있는 거는 사유될 수 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아직도 어디가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화도 없고 운동도 없고
그거를 왈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고도의 추상적인 세계인데 그 고도의 추상적인 세계는 소위 말해서 이 철학의 나중에 말하는 1차 성질 같은 게 없으니까 칼라 뭐 이런 것들이 일체 없잖아요. 완전히 abstract, 추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 추상적 세계는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의 사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거지. 이게 극단적인 관념론이 되는 거죠. 후대의 철학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나 이게 관념론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이미 이거는 뭐냐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내가 이 파르메니데스의 언어를 여기다 써놓고 오늘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refore, what is therefore speaking and thinking of 사유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What is there for speaking and thinking of? Think of 니까 그러니까 말해질 수 말을 말해질 수 있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은 is 이게 주어지기 전체가 is there to exist 말해질 수 있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야? 존재할 수밖에 없다. 존재할 수 있다. 응? 그에 반해서, whereas, whereas,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은 is not there. to exist. 그런데 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 nothing이라는 건 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일이라면 hence 그러므로 what is 반복해봐. What is therefore speaking and thinking of? 그러니까 요거죠. Is there for speaking and thinking of? 요거는 뭐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것은 cannot 이 반복해. Cannot be nothing. 말해질 수 있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수가 없다. cannot be. nothing일 수가 없다. nothing일 수가 없다. 생각해 줄 수 있고 생각해야 되는 뭐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있으면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but What is not nothing?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nothing이지 않는 것 응? nothing이지 않는 것은 뭐야? 그것은 something이다. something일 수밖에 없지. nothing이 아니니까 something이지. 그렇잖아? nothing이 아니니까 something이지. 그래서 hence 그래서 이게 something이란 말이야. 그래서 what is there 저 쭉 나가는 거 여기 또 쭉 나가는 거 thinking of must be something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여 질 수 있고 말하여 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반드시 something이다. something이다. 그것은 it has, 그것은 곧 it must exist. 존재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것은 존재해야만 한다. 존재해야만 한다. 생각되어질 수 있고 말아질 수 있는 것은 존재해야만 한다. 어? 우주에는 nothing은 없다. 이게 파르메니데스의 아규먼트에 황당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철학적인 논리 아니에요. 철학적인 논리인데 이런 개소리를 지어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엄청난 도전이냐고요. 인간의 사유에 대한. 근데 사실 이 파르메니데스 때문에 모든 사실은 신학이 생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부님들 요새 뭐 아, 목사님들이 뭐 신도 가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 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결국 파르메니데스다. 아직까지도 다 파르메니데스. 우리 동양인들은 그런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파르메니데스가 제일 먼저 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고의 혁명이지, 언어의 혁명이지. 그래서 빨미라는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빨미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냐, 도울러. 그런 얘기죠. 빨미라는 없어진 게 아니다. 생각하여 질 수 있고 말하여 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빨미라는 어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르메니데스. 예?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하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존재와 사유의 일치. 이것이 서양의 문명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서양 문명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파르메니데스가 나오고서 헤라클레이토스가 퇴색하는 거죠. 아. 그러나 사실은 아깝죠. 헤라클레이토스가 승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 강렬한 아규먼트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모든 존재론이 된 것이다. 이게 지금 초기 단계 점점 워밍업을 해가면서 우리가 인류의 그 생각의 원료를 조금씩 훑어간다. 아마 이 서양 철학사 강의는 한 1,000강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권고를 하세요. 강력하게 권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후즈 멤버를 늘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구원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